자,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윤호 과장님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네. 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휠라홀딩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어페럴 산업에서 영위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브랜드로는 이제 휠라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또 골프용품 브랜드에서 타이틀리스트 이런 기업들 브랜드를 좀 운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실적은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거의 5천억 이상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웬만한 이런 의류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조금 큰 규모의 매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6만 원대까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1, 2분기가 아무래도 골프용품 이런 부분들이 성수기로 들어가는 시즌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1, 2분기 때 실적이 합쳐서 거의 3천억 되는 수준, 거의 연간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 초 상반기 때는 6만 원대까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3분기, 4분기 때 이런 성수기 시즌이 지나가게 되고 다시 코로나의 확산이 조금씩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감들이 생겨납니다.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아니면 또 이런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안 좋게 흘러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3분기, 4분기 때 실적마저도 역성장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안 좋은 흐름들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은 이렇게 플로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2만 원대와 3만 원대 사이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마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된 것도 있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역시나도 좋았다. 사실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1, 2분기 실적이 작년도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을 확정을 지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 1,500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월가에서 예상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수준의 아쿠시네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선방을 하면서 10%에 가까이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상반기 때는 성수기 시즌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강한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의 주가 하락인데요. 네.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휠라홀딩스가 1, 2분기 때 지금 실적이 좋은 것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단기 수급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3분기 때, 4분기 때도 이러한 실적을 유지를 해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아니다라는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3, 4분기 때는 골프가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아쿠시네트 쪽 타이틀리스트를 운영하는 골프 브랜드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운영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휠라라는 스포츠 브랜드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0% 정도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목표 주가 하향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우리가 정확히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휠라홀딩스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패션 브랜드인 휠라를 지금 키워나가려고 많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성과만 나와준다면 기존의 강한 아쿠시네트라는 자회사의 실적은 당연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휠라의 브랜드의 이런 매출까지도 엎어지게 되면 더욱더 강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휠라 브랜드의 성장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주가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는 투자의 기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휠라홀딩스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주실까요, 그럼?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에서 바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 29,5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휠라홀딩스 지금 뭐 주가가 뭐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지금 오히려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버텨도 된다. 필라홀딩스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와이라노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다음 와이라노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가 오늘 또 많이 떨어지네요. 7% 넘게 급락세가 나오는데 예. 요즘 콘텐츠 종목들은 좋은데 DNC 미디어는 왜 이럴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콘텐츠 종목들 그리고 뭐 게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DNC 미디어가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7.4%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 기업은 웹툰과 웹소설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주력으로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품의 공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이 무엇이냐면 메가히트를 쳤었던 이런 웹툰이 2018년도부터 연재가 되었었는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종결이 되면서 작품의 공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성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실적적인 흐름이 좋은 거거든요. 다만 네. 지금 DNC 미디어는 이런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메인 작품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실적 성장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하는 수준이 나오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DNC 미디어가 이 외에도 지금 신작을 위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사마저도 스튜디오화를 진행을 하면서 더 엔트라는 이 스튜디오 회사의 지분도 인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앞으로 강한 성장을 하기 위한 각종 투자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NC 미디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장은 작품이 없기 때문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자체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신작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투자를 했던 본사에 대한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 때는 기대할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또 메가히트를 쳤었던 웹툰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출시하는 신작들도 대작들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하반기를 보면서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매수가는 2만 5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8,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도 어쨌든 지금 뭐 작품 공백 때문에 조금 주가가 떨어지지만 어쨌든 투자나 앞으로의 또 새로운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생각해봤을 땐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은 G2파워입니다. G2파워가 오늘 너무 떨어집니다. 많이 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맞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와 닭을 통틀어서 이제 네. 1위로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 관련된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생산, 제조, 납품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주요 거래처로는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 지자체에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게 되면 태양광 관련된 흐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까 하면은 사실 지금 최근 단기 흐름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 쪽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인플레 고통법, 고통 감축법이라 해가지고 560조 원 투자를 하면서 태양광 관련된 테마적인 수급도 들어왔었지만 그런 네. 부분보다도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증자 이슈가 가장 유효할 것 같은데요. 무상증자의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착시 효과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강하게 유입이 되었는데 거의 3연승 정도, 네, 3연상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게 이 종목을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만큼 리스크를 좀 피하자 이런 안내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손절가를 한 15,000원 정도를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저가 조정되는 14,500원은 필히 이제 손절가로 잡으시면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지금 수급적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G2파워라는 종목 신규 투자자분들은 최대한 잘 체크하셔서 공략을 하시길 바라고 기존에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시는 방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G2파워까지 마지막 종목 확인해봤는데 지난주에 무섭게 올라가던 G2파워 결국에는 오늘 이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른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가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브릿지 앤 브릿지의 강현우 과장과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